네, 16명의 경기를 했습니다만 무려 3주가 6회 차에 걸쳐있는데 9명의 선수가 7명만 걸쳐도 9명의 선수가 아직도 미정해요. 네, 바카스 스타리그가 시작되면서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건지 몰라요. 왜냐면 밖에 뭐해? 모토죠, 모토. 그럼요. 네. 아, 진짜입니까?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는 바카스 스타리그. 아, 그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고되는 그룹 A입니다. 이재동과 연봉석의 대결 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재동 선수의 진영이에요. 이거 붉은색입니다. 맵은 악령의 숲. 그리고 연보성 선수의 진영은 보라색이에요. 네. 아마도 이번 첫 경기에서 A조는 확실히 매분이 따라주지 않는 이 이재동 선수가 그 맵의 어떤 불운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지. 그 지난 그 도재욱 선수의 경기에서도 연승 행진이 바로 이 악령의 숲에서 깨졌고요. 지금 현재 이재동 선수가 테란전 연승도 7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그 연승이 또다시 깨질지도 관건입니다. 정말 이재동 선수에게는 이 악령의 숲이 악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예. 어, 형님은 춤 보고 싶네요. 네. 네. 형이 추십니까, 근데? 글쎄요, 저, 누나가 또는 뭐, 누이 동생 이름을 했는데, 형이 추신다고 하니까요. 제가 예. 진짜 황진이까지밖에 못 봐갖고, 예. 예. 별로 좀 보고 싶지 않네요. 네. 어, 일단은 이재동 선수 지금 구풀이거든요. 구들은, 예. 네, 스펀지 구리 빨라요. 어, 이런 형태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연봉 선수도 최대한 그 심시티에 신경을 쓰면서, 건물 배치를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이거는 예상되는 플레이죠. 네. 자, 아직까지는 어떤 청철병의 움직임 연보성 쪽에도 없습니다. 자, 이재동 그, 빨리. 예. 네. 마지막 선수가 연보성 선수에게 여기서 약간 좀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악령의 숲이 예. 테란이 너무 좋다 이런 인식이 또 약간 생겨버리고 말았는데. 예. 그 뭐 저 이 김동건 선수에게 박명 선수는 좀 역전패를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됐으면은. 예를 들어 이재동이 특정 테란 뭐 어떤 테란이건 테란을 상대로 그런 정도로까지 초반에 이득을 봤는데 질 것 같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오늘 뭐 최소 7경기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어, 7시간, 최소 네. 7시간 하면은 네. 다음에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약해지셨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지치지 어떤... 않고 할 수 있어요. 파카스 네, 스타리니까, 스타리그니까요. 네, 구드론의 네. 발업 저글링까지 이제 빠르게 생산하는 이런 빌드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건 구드론을 한 김에 빠르게 저글링들 달려갖고, 어느 정도 재미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거죠. 드론 정찰도 갔고요. 지난 그 마재현 선수와 연보선 선수와의 경기 때도 그렇습니다만, 저렇게 가난하게 출발한 저그가 저 저글링으로 뭔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최소한은 잃지는 말아야 됩니다. 아, 네. 중간 좋아요. 노출도! 예, 예, 드론 정찰을 통해서 지금 저글링들이 약간 우회를 시킨 거거든요. 네. 네. 안 만났죠. 중간에 안 만났어요. 마린도 나왔어요. 그렇죠. 마린 지금 나왔어요. 와, 이거 그냥 바로 틀려요. 연보성 선수 이거 너무 일등이에요. 지금 걸렸어요. 걸렸어요. 야, 아, 몰랐습니다. 정찰에 안 닿았어요. 지난 마재훈 선수 할 때는 완전히 달라진 현상이죠. 네. 그때는 일꾼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는 마재훈 선수의 저글링들은 정직하게 달리다가 들켰죠. 그렇죠. 정찰병에게 이번에 만나지 않았어요. 우회를 했고 네. 어차피 이때 입구를 열었어요. 여기서 막히게 되면 사실 언덕의 처리가 완성됐을 때 테란의 타이밍을 막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정도 데미지 정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 다수의 그 SCV를 동원을 하니까 그냥 밖으로 빼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이건 좋은 데미지, 선택이었어요. 이거 다 데미지 준다는 그렇죠. 거 SCV 빠지는 거 자체가요. 그래도 연봉 선수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것이 머리를 잃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도 SCV를 다수를 이용하면서 이재동 선수가 그나마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 SCV는 끝끝내 오래 살려가지고 새롭게 나온 저 에그에서 나온 게 저글링이냐 드론이냐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드론 확인했습니다. 드론 확인하니까 지금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SCV를 정찰하면서 언덕의 처리 쪽에 성큰이 없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을 노린 거죠. 영광선 네. 선수 자, 중간에라도 알아야 상대편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만은 아 이번에 걸리긴 걸리겠어요. 자 이제부터 영광 치우는 거 이제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야가 더 아니면 이렇게 시간 벌면서 언덕 쪽에 성큰 하나만 네. 있으면 되거든요. 와, 말이 하나밖에 안 나오고 네. 말이 하나밖에 말이 새로운 네. 머리 두죠. 머리 두 이제 만약에 하나님 나빠졌어요. 성큰 완성되기 전에 올라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아, 말이 너무 없어요. 말이 성큰 이게 변수거든요. 근데 말이 힘이 너무 없어요. 말이 아. 힘이 너무 없어요. 아 성큰 하나 걸린다고 네. 하던데 지금은 성큰이 완성이 되지 않더라도 이건 막습니다. 네. 아, 예.
말이 없어서 서클도 완성되는 분위기죠. 이재동 선수 이거만큼의 이 경기 거의 네. 잡을 가능성이 높았죠. 왜냐하면 1분을 지금 얼마나 동반했습니까? 네. 아 이건 회심의 일격이었어. 어떤 네. 아. 야, 그, 예, 그런 정찰까지 해본 다음에 아, 치즈! 치즈! 예, 악령의 숲에 저 맵지형을 정말 야, 너무 네. 잘 활용을 한 거죠. 예. 막상 직전에 방향 틀었어요 지금 네. 정원이 어려운 맵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동 선수가 아주 예, 강한 인상을 풍기면서 재치가 돋보였어요. 네. 그 네. 상대 시야를 벗어나는 플레이 말이죠. 지금 예, 진짜 이 징크스라는 악령이 예, 이재동에게 너 징크스 비껴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파괴신 앞에 징크스는 쓰여 쓰여 예. 아, 예. 아, 이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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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잘 모르는 책입니다만, 이제 파괴가 뭐, 네. 뭐 이렇게 만들어 붙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정석대로 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그런 저번에 빨리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장치를 많이 해야 통해요. 그렇죠. 야, 정말 저 저글링이 노출됐더라면 연몬 선수 데뷔했을 텐데, 그래도 연몬 선수가 좀 더 지키는 플레이로 갔어야 되는데, 초반부터 너무 서둘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야, 이재동 선수 쉽지 않은, 이 망령의 숲에서의 그 안 좋은 기억을 따는 정리해냅니다. 이재동 연보상 대합하고 재경기에서 기분 좋게 1승으로 첫 경기를 창시